따라서 가는 거 그냥. 찾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현명한 눈으로 변치 않는 보물을 찾아라. 제주시 애월읍의 바닷가 마을 구엄리입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각양각색의 바위와 투명한 물빛. 그리고 1950년대까지 소금을 생산했던 돌염전이 보이는데요. 구엄리 바닷가엔 마을의 오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런 사진 찍는 사람들 너무 웃겨. 귀여워. 근데 저희가 보물섬에서 몇 군데 갔던 바닷가 마을에도 옛날에 염전으로 써놨다고 하는 썼었다고 하는 이 빌레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근데 사실은 옛날에 소금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야 했던 거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 이 마을은 너무나 좋은 그걸 갖추고 있는 거죠. 그죠?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탁 치면 여기에 이렇게 얹어서 물이 고이면 거기 마르면 그냥 소금 되는 거 아닌가? 요 이제 얘 소금이 됐어 이제. 그러면 아이고 나가 이 소금 우리 이 귀한 이 소금 때문에 내가 우리 막둥이 이제 시집도 보내고 그 형님도 시집을 잘못 가문한 년 고생했지만도 우리가 이 구엄에서 이 소금 여섯 심은 어떻게 살아실 거예? 기억이여 우리 남편들이 돈 안 벌어와도 우리가 소금만 믿고 살아 사주었더니 잘 해보게 이런 거 아니야 아베.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눈 탁 뜨면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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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막 걸으면서 그 보물을 하나하나 찾지 않으면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힘들어요 보물 찾기. 오늘따라 마을 앞바다가 시끌시끌합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데 오늘 지금 저기서 사람들이 뭘 하려고 지금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구엄 바다에 아주 자주 오는데 이렇게 사람이 또 시끌벅적하게 모여 있는 건 정말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한 모양입니다. 소라잡기 체험이네요. 어디 가나 줄을 아주 잘 서는 우리나라의 시민들. 아침부터 여기 오려고 막 어제 잠 못 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많이 잡으려고. 저기야, 내 생각에.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같이 저도 한번 잡아보자는 아신 뒤에 여기 같이 손짓으라고 오신 거예요? 예. 아, 오늘 얼마나 많이 잡으시려고 완전 단단히 체비하고 오셨네요? 예. 매년 편이에요,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항상 텔레비 보면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얼마나 잡아가시려고? 아이고 잡은 대로 잡아야죠. 아 맞다 그 망사리 하나밖에 못 잡는다고 했으니까. 아 망사리 아니고 봉지 줘요. 봉지? 네, 봉지 줘가지고 1kg만 잡으면 5,000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하더요. 아 그래도 그러면 가족 많이 왔으니까 많이 잡을 수 있으시겠네. 한 사람만 하죠. 인사해 이만해. 안녕하세요. 소라 몇 개 잡을 거야? 보는 대로 잡을 거예요. 인사에 참석해 주신 보는 대로 왜? 파이팅 해보라. 파이팅! 파이팅! 와! 소라 잡으면서 이렇게 경축하긴 처음입니다. 각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오늘 소라를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 원래 지금은 소라를 잡을 수 없는 금책입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채취를 하지 않는 건데요. 때문에 오늘 체험을 위해 마을에선 미리 소라를 잡아 저장해뒀다가 행사 직전에 풀어놨다고 합니다. 한 구쟁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한 구쟁이 해볼게요, 제가. 아, 소라를 구쟁이라고 합니다. 소라는 구쟁이 or 구쟁기. Repeat after me. 구쟁이 소라. 구쟁기 도 소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얘기해요. 더 많은 사람이 오기 전에 빨리 신발 벗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장비를 갖추고 왔어야 했는데. 소라야. 내 눈엔 왜 안 보여?
내 눈엔 왜 안 보이지? 아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물이 빠지거나 내가 물에 아예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라야! 여기 있어요. 어디? 어, 진짜요? 오, 예. 원래는 물질에서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맞은 것 같아. 짠! 내가 발견한 건 아니지만 두 개 잡았어요, 두 개. 미안해, 소라야. 갑자기 좀 마음이 아프다, 소라가 막 움직이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몇 마리야, 도대체? 아, 저 삼촌만 쫓아다닐걸.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속에 사람이 보이잖아. 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삼촌만. 이 근처는 없어지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소라가 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했다. 이거 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내 눈엔 절대 안 보이지. 이게 신봤다 이런 거. 아이고, 어디 있네. 어디야, 어디? 이거 봐. 이게 진짜 대단하다, 삼촌. 이게 이게 형태가 자꾸 변해가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색깔이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모르지. 작년부터 더 심해졌다고.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대요. 옛날엔 더 시꺼멍한. 그래서 저의 기억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바다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왜 소라의 색깔이 변하고 내가 소라를 전처럼 잘 못 잡게 되었는지, 내가 잡은 보말이 왜 작아졌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만큼 한 10개는 잡았다, 그래도. 보이죠? 삼촌 주무셨수가. 제가 이걸 잡은 거를 삼촌들한테 썰어달라고 하려고 왔지요. 인근 해녀 식당에 요리를 부탁했습니다. 신선한 소라를 회로 먹기 좋게 썰고 얼큰한 라면에도 통째로 넣는데요. 제주도민이 마치 관광객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소라 잡기를 체험하고 이러고 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한번 먼저 맛봐야 되겠죠. 정신질을 입 다물게 하는 맛.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백종원 흉내? 매우 신선합니다. 왁자지껄한 사람들 소리에 마을 어르신들이 바닷가로 모두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 삼촌들은 오늘 여기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시면 좋다이. 이렇게 삼촌들이 다 몇십 년 동안 갖고 놓은 바닥 와니까이. 여기 사람들이 이쪽 많이 왕 아기들도 오고 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기분 좋아? 나 이거 10년 만에 바당에 왔어. 10년 만에 맛이 무사. 우리 저 일주도를 가거든 한지려면. 아, 이사 가셨구나. 멀어서 못 와. 남편은? 남편은 하르방은 작년에 돌아가. 아이고, 그러면 할머니 많이 할아버지 보고 싶겠다. 뭐 보고 싶어? 거짓말. 솔직히 얘기하면 보고 싶으면서. 85 난 돌아가. 그럼 이제 혼자 사니까 어때요? 이제 손주들랑 살아. 아, 손주랑 같이 살아? 그러면 재밌겠네. 재밌어. 저기 물질하는 삼촌도 나가 있다, 예, 오늘. 저 하양한데는, 예. 저기는 모래바다예요, 모래. 어, 하양한데. 모래만이 시는 저기 하양한 모래 있는 데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나? 수가 저 머랜 불러 마시. 모살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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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름 예쁘다. 모살꼼. 제목도 있어. 해삼이 지랑지랑. 저기까지만 가도 해삼이 엄청 많았는데 옛날에는. 뭔가 좀 변했다, 예, 옛날이랑. 변했지, 많이 변했지. 바다에서 나는 보물들이 사라졌네. 바다 사라졌네.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삼촌이 잘못해서 사라진 것도 아닌데. 바당에 왕은의 영, 돌날에 멍지금은 전복이 영, 드랑드랑 붙덩이네. 드랑드랑 붙덩이서 수가. 전복이? 지금은 돌하고 한남산에서 자라나. 근데 이제는 호끈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다 씨뿌렴 키우는 거구나, 예? 이제 뿌려가지고. 또 웃어, 또. 늘 아낌없이 내주던 오래전의 그 바다.
오늘따라 그때의 그 바다가 더 그립습니다. 마을 안에서 더 소중한 보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다 못지않게 밭농사를 많이 짓는 구엄리. 하지만 요즘은 그 밭들 사이에 새로운 건물들이 늘어갑니다. 오래된 것이 점점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나 몇 년 전에도 예, 막 잘도 많이 왔었는데 여기 변했거든. 예, 뭐가 변했을까? 다 집도 변하고 길도 변하고 집도 옛날은 좁아놨거든. 여기 호주만한데 삼촌의 아름다움은 안 변했잖아요. 어? 이게 네가 보니까 미어가지고 지금도 예쁩니다. 아이고. 내가 80 넘어서 삼촌만큼 이뻐질까 영 생각하면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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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 이제 이치형 이축행에 차가 얘 계속 다냠신한 삼촌들 조심하십사 얘. 요즘 사람들은 예, 막 바빠도 예, 친구 없는 사람도 많고 예. 우리 노인네 가면 친구가 하지. 아, 좋겠네. 노인네 할망들이야, 노인네. 할머니들을 따라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장을 아니 이거 완전 좀 누워 있으면 그냥 바로 지압이야. 아, 좋다. 앉아 봐. 언제 엉덩이가 볼록볼록 나와. 좋겠다, 삼촌들 이런 거 다. 사과라도 한 봉지 사들고 노인정에 오시면 천국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구엄이. 여기 동네가. 그렇지. 앞으로 어떤 동네가 됐으면 좋그라마 씨?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게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많이만 하면 딱 좋아. 정답. 내가 이래서 삼촌들을 좋아한다니까 이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얼마나 좋아. 나도 이렇게 이래서 내가 내 꿈이 장래희망이 할망이라니까. 야, 얼마나 좋은 제 삶이야 이게. 맞죠? 핸드폰 놔던가. 아이고 나 얼굴 한 번 더 보지는 일부러 놨던가 수게. 짠. 이렇게 가끔씩 오곤 하는데 오랜만에 와봤더니 너무나 많은 것이 또 이렇게 변해 있어서 그렇지만 또 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구엄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은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보면 사실은 이것은 지켜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부분의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뭔지 잘 이렇게 보물을 스스로의 눈으로 찾아가면서 걷는 여행을 스스로 또 만들어 가졌으면 하고 저는 감히 바라게 됩니다. 바다의 보물. 오랜 삶의 경험에서 탄생한 인생의 보물. 구엄리의 다양한 보물 속 빛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캠퍼스. 청춘의 열기가 가득한 곳. 기비의 건축학. 오늘은 진리의 상아탑 제주대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우리가 오늘 제주대학교에 네. 모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특별히 밥 잘 사주는 12수한 대학생 문화 컨셉으로 신경을 썼거든요. 대학생인 네. 괜찮나요? 네. 뭐 대학생이라는 게 나이 관계없이 네. 40대의 대학생도 많습니다. 아, 네. 네, 요즘 네. 뭐 늦깍발이 공부하시는 분도 늦깍발이요. 네.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네. 뭐 대학이라는 게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학문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이 아닌가. 그래서 대자가 붙는 게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열린 학문의 정답.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또 여기가 제 고교이기도 하고 바로 뒤에 보시면은 사범대학교가 또 제가 다녔던 아, 곳이기도 하죠. 제주 출신이시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제주대가 두 분과의 연관이 깊은 곳이네요. 그렇죠. 네. 제주대 출신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수님. 네. 그리고 저는 제주대 옆에 있는 아라동 주민. 아, 보통 대학교들마다 그 대학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네. 제주대를 대표하는 건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떠오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주대학교 진입구에 길다랗게 벚꽃길. 조성이 된 벚꽃길. 전농도의 벚꽃길 못지않게 아주 명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안에 내부로 들어오면 제주대학교 하면 아주 한라산을 배경으로 해서 오름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넓은 캠퍼스라는 게 그 두 가지가 가장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물이 또 없느냐? 찾아보면 또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벌써 70년 이상 되는 우리 학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70년 이상 되는 그 역사 속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박물관처럼 이렇게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면 캠퍼스의 또 다른 건축 투어의 매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대학교를 제가 또 학생일 때 다녀볼 때는 네. 뭐 저는 사범대라서 정문에서 사범대까지 걸어오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인문대나 뭐 음대, 위 중앙도서관 그쪽으로 가려면은 정말 힘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등산을 하는 것처럼 그래도 좀 운동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겠네요. 정한호 선생님 운동이 됐으면 제 몸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겠죠? 잘 먹고 튼튼했습니다. 아니 저도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대학교를 캠퍼스를 오니까 네. 너무 설레고요. 떨리고 빨리 캠퍼스 투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네. 건축물들이 있는지 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저는 또 다시 대학생이 된 기분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는 오늘 두 분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기분으로 오태하러 세토! 세토! 자, 이제 본부 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먼저 제주대학교의 중심 건물 본부로 향했는데요. 제주대학교의 역사를 품고 있는 본부에는 어떤 건축학적 의미들이 숨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중심 건물다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본부하면 또 학교의 얼굴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지 네,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네. 좀 우아한 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제주대학교 캠퍼스가 조성된 게 80년대 초부터 조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에 시찰 오면서 국립대학교로서의 좀 면모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캠퍼스에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넓고 더 좋은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아라 캠퍼스인데요. 그래서 용담에 있다가 그렇죠. 여기로 이렇게 이전을 그렇죠. 한 거군요. 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대학교 캠퍼스는 서귀포, 용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통합 캠퍼스로 되면서 제주대학교가 아라 캠퍼스에 자리 잡게 됐는데 캠퍼스가 이전, 통합 이전 캠퍼스가 되면서 먼저 지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본부. 그렇죠. 본부 건물을 네. 지어야 되는 본관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부 혹은 본관이라 그러는데 보시면 이 건물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게 우리. 저는 하나는 네. 딱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뭐가요? 아치형. 아, 그렇군요. 네. 건물이 더 크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3층 부분만 좀 약간 돌출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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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발코니가 있고 그 발코니가 단순하게 보이니까 아치 형태로 틀어서 세련된 조금, 느낌? 그렇죠. 장식적인 요소와 또 위에 지붕의 힘, 하중을 받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4, 50년 전의 건물이지만 보시면 아치도 그냥 아치가 아니고 겉부집 몰딩을 잘 해가지고요. 네. 이게 굉장히 요철지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디테일한 그 감각도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해. 층을 준 거 하나만으로도 건축물로는 굉장히 더 손도 많이 가고 더 아름다움을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게 대학 본관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디 해외에 있는 리조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요번에 북미 카펠라 호텔. 네. 네. 거기다 보면 아치와 그 발코니 형태로 연결되는 복도 이런 게 돼 있잖아요. 네. 아, 그런 느낌이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이광로 교수팀의 마스터플랜으로 구성된 제주대학교 건물들인데요. 그중 본관은 가운데 건물을 중심으로 세 개의 건물이 좌우 대칭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관 곳곳에서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기능과 장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돌출 창문. 또 근대 건축에 자주 등장하는 아치를 통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코너 부분에 건물 보이시죠? 네. 네. 실용성을 더한 통로까지. 이게 좌우에
두 개의 건물이 있고 큰 건물이 있는 세 개의 메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긴 건물이 앞뒤를 땅을 구획시켜놓는 기법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공간의 연속성,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거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자동차의 출입이라든지 특히 사람의 출입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 주변이 굉장히 사람의 통행, 또 많은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작은 배려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여기를 자주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범대를 가려면 네. 여기를 계속 항상 통과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이 건물 이렇게 돌아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은 건물과 사람, 땅이 혼연일체가 되기에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저는 건물 하나하나 이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이 연결되는 공간의 기법들 네. 이게 바로 건축가의 작은 배려이자 우리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딱 여기 서 있으니까요. 네. 바람길까지 생겨가지고 굉장히 네. 시원해요 지금. 해석이 뛰어났습니다. 공간과 건축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도 아우르는 기법으로 지어진 제주대학교 본관. 건물을 통해 단절이 아닌 연속성 그리고 주변 공간과의 소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대학교 본관과 함께 지어졌다는 인문대학을 찾아가 봤는데요. 본관과는 또 다른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네. 지금 인문대학인 거죠? 인문대학입니다. 네. 인문대학. 우리 삶의 어떤 중심이 되는 곳. 인문대 네. 가장 인문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네. 근데 보니까 앞에 이렇게 걸어보면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진앙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진앙관 무슨 뜻일까요? 진앙관 요즘 뭐 재난재해 할 때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지진. 지진 그렇죠. 아, 그렇죠. 지진 할 때 그 중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진앙. 그렇죠. 그 의미를 붙였다고 그러네요. 우리 지진 진앙관이라 이름 붙인 이유도 아마 그거 같아요. 이 인문학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골고루 중심이 돼서 내 세상을 바꿔나가자 그 중심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진앙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본관과 더불어 제주대학교 아라 캠퍼스의 시작을 함께한 인문대학. 고풍스러우면서도 독특한 외형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얼핏 보기에 지금 이렇게 돌이 밖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그렇죠. 게 상당히 독특해 보이는데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포인트 하나만 우리 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 주잖아요. 네.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또 벽체와 사이에 또 벽체가 안쪽으로 감아 들어가 있는 네.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고급 디자인이거든요. 이 인문대학 건축물은 우리 본관에서 보는 좌우 대칭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적인 것과 달리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얼굴들을, 다양한 가치관들을 표현하는 그 건축가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획일화된, 뭐 네모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그렇죠. 이렇게 독특한 요소를 마련했다는 거죠. 네, 보시면 우리가 대체로 보면 권위 건축물은 들어가는 중앙에 메인 출입구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들어온 입구에 바로 있어요. 아, 오, 그러네요. 그렇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네요. 쏠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 또 여기에 아주 모가 난 것처럼 거친 어떤 강한 이미지. 네. 뒤에 보시면 벽돌로 쌓여져 있는 조적적으로 된 아치 모양이 또 온화한 표정들. 이런 대비되는 요소들을 네. 강약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인문학 건축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밖에 나와 있는 소재도요. 네. 여기는 적벽돌 같은데 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주돌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재료. 하나는 현무암 제주석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네. 하나는 요즘 잘 쓰고 있지 않은 적색벽돌을 네.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하나는 큰 돌, 하나는 작은 벽돌, 또 하나는 밝은 것, 네. 하나는 어두운 것. 이런 대비의 요소들도 제가 보기에는 건축가가 인문학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물음에서의 건축적인 의도로 표현하려는 생각들을 담겨 있는 것이다.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과연 이 건축물은 누가 건축하신 건가요? 불행하게도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가의 소개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네요.
이제 작장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론컨대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아니면 80년대 초 김종업 선생이 참 그 후반기에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조심스럽게 예, 그렇죠 그렇죠 조심스럽게 예,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82년 불과 30여 년 전에 지어진 거기에다 제주대학교의 역사를 품고 있는 건축물의 작가를 알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웠는데요.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건축학적 언어로 고민했을 건축가에게 미안함마저 들더라고요. 건물을 감싸안고 있는 담쟁이들, 지나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인문학의 깊이만큼 건축물의 의미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자라고 있는 오랜 수령의 나무들 또한 캠퍼스의 풍경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건축물 중에 또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여기 대학교 네. 건물 같지 않게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 딱 있어서 한번 네. 멈춰봤는데요. 네, 네. 보니까 아라뮤즈홀이라고도 써 있고 여기 앞에 표지판에는 또 국제교류본부라고 써 있어요. 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교육과 동시에 아라뮤즈홀이잖아요. 네. 뮤직홀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물에 또 제 기억 외에 추억이 남는 건물이라서 네. 대학교 제가 다닐 때 사범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후보 나올 때 포스터 촬영을 이 아라뮤즈홀 후보 나올 때 네, 후보 나올 때 위에서 네. 제가 포스터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주신 분에게 엄청 감사를 했죠. 아. 근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누가 지었죠? 그러게요. 실은 제가 뭐 기본 계획 설계를 제가 했댔죠. 아 진짜요? 네. 우리 김태일 우리 대장님께서 직접 네. 여기를 설계를 하셨군요. 네, 뭐. 아 어쩐지 걸어오는 자꾸 교수님이 팔을 이쪽으로 왜 이렇게 이쪽으로 데려가시지 하셨는데 이 건물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장님 대원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류의 네, 건축학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건축가를 직접 모시고 얘기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건물을 네. 만드셨나요? 의도는 아무래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의도를 찾아보시려면 건축물의 외관과 안에 내부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어떤 의도로 이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작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걸 보고 그냥 알아서 찾아보라는 것 같은데 아니 알아서 찾아보시면 기류의 건축학 원정대장이신 김태일 교수님이 설계했다는 아라뮤즈홀 그래서 그런지 외관에서도 뭔가 남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계단이 생각보다 개수가 많네요. 지금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앞에 바로 잔디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벤치인가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쪽에서 바로 보시면 건물의 후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앞면과 마찬가지로 격자의 창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예쁘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잔디밭을 이렇게 깔아 놓으셨는데 이건 뭘까요? 모든 게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사진 잔디밭 옆으로는 길게 계단이 나 있었는데요. 계단 끝에는 또 잔디로 뒤덮인 옥상 정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요. 일단 이쪽에 또 다른 학교 건물들이 쭉 보이고요. 굉장히 시원해요. 하늘도 너무 맑고요. 제 생각에는 교수님께서 좀 실용적인 것도 그리고 그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 단차를 건물을 이용해서 밑에 건물과 위에 있는 건물들이 이 한 건물로 이어지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오시죠. 진석 씨는 뭘 발견했을까요?
기둥들이 있다는 그 특징적인 근대 건축의 특징적인 부분, 김중옥 선생님의 약간 르꼬르비지에 스타일의 약간의 그 기둥이 우선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둥 바로 위를 보면은 이게 여러 개의 창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서귀 중앙 여자 중학교에 갔었을 때 그 외관에 이제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길이 건축가를 항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 또한 이제 김중호 선생님의 약간의 그리고 르꼬르비지에의 그 근대 건축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 진석 씨 뭔가 많이 아는 분위기인데요. 자, 제 소리가 울리죠. 울린다는 거는 우선 기둥이 있는데 이 아래 벤치가 있어요. 아마도 이 기둥들로 인해서 이 사이를 이렇게 놔둔 거는 그늘 현상을 좀 만들어주지 않은 건가. 시작은 창대하다 싶었는데 어제 끝이 약간 미미한 것 같네요. 아무튼 독특한 면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저희가 네.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잘 둘러보시는 거 모르겠네요. 네, 네. 아, 특징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저도 겉에서 보는 것보다 네. 굉장히 와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네. 첫 번째, 왜 기둥을 이렇게 높게 그리고 많이 세우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구조적으로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게 떨어져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네. 그것을 좀 안정하기 위해서 기둥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특징 중에 하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앞에서는 왜 이렇게 높게 지었지? 기둥을 네. 이렇게 높였지? 차라리 층을 하나 더 만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출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딱 위를 보니까요. 이 단과 위의 단이 이 건물 하나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층도 고려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옆으로 빠지는 계단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죠? 사통팔방. 맞아요. 제주대학교를 이 건물 하나로 모두 다 통할 수 있도록 만드신 예.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또 우리 많이 찾으셨는데 또 학생들 위해 제가 네. 추가를 하자면 예. 근현대 특징 중에 하나인. 야외 정원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아마도 만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예, 했어요. 빙고. 뭐 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옆에 인문대학 옆으로 있는 땅에 보시면 경사 높은 곳에 지금 네. 경사되어 있잖아요. 네. 이 땅이 실은 절도를 지켜서 땅이 훼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땅을 복원시킨다. 즉 훼손된 환경을 복원시킨다는 개념에서 보시면 옥상을 녹화시키고 네. 이 계단을 이용해서 지면으로 연결되는 위와 아래를 연결되는 땅을 복원시키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보시면 두 개의 건물이잖아요. 하나는 공연시설, 네. 하나는 교육시설이잖아요. 네. 이 두 개의 공간을 각각 개성 있는 건물로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 두 가지 컨셉입니다. 역시 대장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는데요. 아라뮤즈홀은 공연장과 국제언어교육관이 연결된 건축물입니다. 복합기능을 갖춘 만큼 공간 배치의 형태와 구성, 진입 방식 역시 다양하면서도 독특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쭉 돌아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점이요. 네. 여기가 마치 학교가 아니라 수목원 아니면 거대한 공원 속에 건물들이 있는 느낌이어서 참 제주대 학생들은 복이 많구나. 내가 이런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올 A+를 받았겠구나.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제주대 학생은 그만큼 축복받은 학생들이라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건축물도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보면 더더욱 또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건축물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비밀이고요. 네, 구호를 외쳐주시죠.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모두 함께 걸어요. 네. 제발. 뿅뿅뿅.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 행복한 밥상 식구.
오늘 김태유 셰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텐데요.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끝나지 않았나 이제?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요? 네. 아, 오늘 관광인가? 견아? KBS? 일단 거기 앉으세요. 오늘 저번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저거 언제 끝이라고 그랬어요? 에이, 또 왜 이래 또? 끝났다고 했는데 그때 왜? 방송에서 밥상 차리는 건 마지막이라고. 그럼 뭐지? 왜 라디오 부스 왜 불렀지? 그동안 만났던 우리 식구들 한번 다시 좀 기억도 해보고 네. 추억도 한번 되새겨보고 세 분 정도를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셰프님 세 분을 꼽으라면? 아, 저는 솔직히 제작진과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44분 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다육이들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1월 31일 방송됐는데요. 이분은 제주 자생종인 다육이를 집안 곳곳에 심어놓아 눈길을 끌었었죠. 안녕하세요. 다육이 할아버지 김성주입니다. 방송 힘이 이렇게 큰 거로구나 한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진 찍을 줄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도 와서 즐겁게 구경하고. 집 담장에서부터 마당까지 가득한 다육이는 여전히 그 싱싱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김성주 씨에게 행복한 밥상 식구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밥상을 너무 전 열심히 차려주고 너무 잘 먹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죽기 생전 기억을 할 겁니다. 셰프님 똑 한 번 봤으면 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도 바뀐 게 없이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더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이제 방송을 좀 하셨나 봐 이제 카메라를 정면을 보시네 이제 어머님한테 받지 못한 그 밥상을 제가 대신 그때 아마 봄철 나물로 했나? 아마 그렇게 해서 밥상을 차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뭐 좀 엄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가지신 분 소나무에 묶어서 내려가서 가슴에 담아왔어요 이걸 다 사계절 파릇한 다육이는 어머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자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살겠다는 그의 다짐과도 같다는 주인공 이분이 한글을 몰랐었어요 아 맞다 글을 못 읽으셨다 네, 그래서 셰프님이 그때 이름 석자 가르쳐드리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혹시 그 후에 한글을 배우셨나? 네네. 자기 이름은 쓰실 수 있으신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셰프님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님 성격으로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빙고. 네. 확고하시거든. 제주도 어머님 아버님들은 안 한다는 건 안 하세요 절대. 확고하세요. 네.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보시죠. 오랜만에 뱀수다에. 그러면 오랜만에 반점적은 하고 나도 늙어본 않긴가 아닌가 한데 생각해본 안 반아서 행복한 밥상에 와가지고 밥 같이 먹고 2017년 2월쯤인가 와나서 구랭 아래에 로꼬 구고주시 지랭 아래에 이타징아 하치 일사 1458 22 3520 건강은 그저 나이가 하분하네 어디 땅 머리도 혀뜩 형실어 점직하고 동무릎도 아프고 해도 이거 늙어분한 이건가 하면 사람 죽어요. 연세가 어떤 되신 거 마시? 96. 그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 마시? 계란에 계란도 우리 집이 전 냉장고에 있은 거는 겨우 무슨 고기인가 음식어 좀 후라이한 것 같더라. 행복한 밥상님 막 음식어 만든 아니 걸로 국회용 먹으랜 저기 고기도 허설 도깨기도 사다 놓고 했는데 그 남자분 아녀분 안에 너무 보고도 싶고 어떤엔 아녀와서게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뵈니 안심이 되네요. 아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쵸 그때 아흔이 넘으셨죠. 예. 근데 나이에 비해서도 엄청 정정하시고. 아직도 뭐
소중하셨네요. 이 할머니야말로 한 120, 130까지는 사실 것 같은데, 오래 사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마지막에 우리 할머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플레이 해보세요. 이거 나 단주 하고 셈만 57,680 곱하기 49,312. 너 이거 한 번만 풀어보라. 아니, 1년 넘게 만에 배가지고는 지금 산수 문제를 저한테 내신 거예요, 지금? 그때 졌잖아요. 이거 꾸준히 8756 올라가고 5 올라가고 86에 48 잉어도. 48 더하기 5는 3.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네요. 36. 생각만큼 36. 쉽지는 않은 것 같죠? 36. 버퍼링이네. 어, 여기 개선이 안 되죠? 이거 또 그럼 풀어야 돼요? 풀어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 아, 진짜. 8, 6, 7. 뭐야, 왜 이래, 이거? 6, 9, 54. 맞죠? 6, 9, 54죠. 아닌가? 6, 9, 6, 9, 45인가? 6, 9. 갑자기 8, 9, 7, 7, 7 올라가고. 2, 8, 4, 4, 3, 1, 6, 1, 6, 0. 어우, 정답. 많이 늘었네. 뭘 많이 늘어요 이게. 뭐 없어요 상품? 상품? 응. 주판? 주판 드릴까요? 주판 하나 사 드릴까? 이러려고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마지막 세 번째죠. 아, 저 세프님 저 알아주겠어요? 저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저 그때 저는 그 이제 무채 그거 뭐 해서. 해줬을 때, 음식 해줬을 때 좀 기억이 많이 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저 알아주겠어요? 셰프님. 김 셰프님. 이거 파일 깨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지금 화면도 이상하게 지금 뿌옇게 나오고 말도 지금 이거 빨리 감아진 건가?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음성 변조를 좀 했어요. 목소리로 혹시 셰프님이 알아들을까 봐. 변조를 했다고요? 44분 중에서 그분 중에서 제가 변조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못 알아들을 텐데 굳이 왜 또 변조까지 했어요? 이분을 저희가 지금 셰프님한테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는 네. 제작진이 가장 만나고 싶은 분 첫 번째인 분이세요. 이유는요? 만나고 싶으면 알 거예요. 이분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아... 이거는 이거 맞췄으니까 이거 선물 주신 거죠? 상품 누구지? 아, 이 동네는 알겠네요 이제 오니까. 그 에어로빅 춤추시던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다시 만난 식구 박현자 씨입니다. 지난해 5월 30일 방송에선 30대 젊은이들과 신나게 춤을 추는 밝은 모습 뒤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혀 안타까움이 컸는데요. 다음 주 29일 날 수술입니다. 제 애를 겁나게 암이라고 하니까 난 믿지를 못한 거죠. 암이라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저는 제가 이겨낼 것 같아요. 뭐 내가 오늘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를 드실라나? 제작진을 챙기는 마음이 여전하신데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운 김 셰프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수술은 하고. 아 수술하시고. 수술을 좀 늦게 하셨네. 수술하는 날이 그때 제가 얘기한 대로 5월 29일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아, 교수님 따오더니 안 된다는 거라. 수술이 안 된다고? 예. 왜요? 이게 너무 크니까.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들어. 그 약마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그 8번을 했는데. 그리고 이거 막 탔잖아요. 방송 이후 힘든 수술과 치료를 잘 견디시고 다행히 지금은 경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바로 또 와가지고 서로 이제
여기 가까운 데로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 딸 같은 사람들한테 내 머리를 보여주고 싶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나이가 비슷한 상대니까 내가 지금 할례미로 운동을 가요. 지금 운동 사랑은 여전하신 것 같죠? 여기 얼마나 자주 오세요, 이쪽에? 여기 자주 와요. 매일 지금 이번에 한번 편찮으시고부터 자주 오시는 거? 그때서부터. 아. 피디님, 키 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지. 한 번에 또 이게 필충만 해가지고 막 너무 막 흔들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 아니, 저는 그래요. 식구가 된 것 같고 그냥 한 식구가 된 그런 기, 예, 행복한 밥상이죠, 저한테는. 좋은 분도 많이 뵙고 해서 저한테는 정말 평생 못 잊을 그런 시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길에서 한번 마주칠 때 알아봐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여러 제주 도민분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꼭 같이 밥 한 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담은 행복한 밥상 식구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로운 출연자와 함께 새 코너로 인사드릴 텐데요. 나 저 이름은 허계생이야 노공이야. 조천읍 서늘이엔 헌 동네 사는 사람이다게. 놀랐다 말이야. 자기대로 찍어주는 거 영 해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아. 나영 누영 버텐데 냄새니 참말로. 제주 토박이 삼촌이 전하는 좌충우돌 이주민과의 만남 이야기. 조금은 어설프지만 끼 많고 정 많은 삼촌의 활약 기대해 주세요. 막 난 노력형 잘 허누랜 허쿠다 허난들 잘들 봐줍서야. 삼촌이 형 좋게 형 다음 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아라뮤즈얼 좋아 이민 따위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렛츠고 렛츠고 브라보.